이 다음에는 이제 호박을 손질을 해야 되는데 끝에 부분을 좀 잘라 주시고요. 전 완전 그 시골이었거든요. 뭐더막그 논도 있고 밭도 있고 막 이런 시골에서 자랐는데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까지. 근데 정말 엄마가 호박 따와라 그러면 제 동생이랑 막 뛰어가고 호박 따가지고 오고 호박잎 따와라 그러면 호박잎 따가지고 오고 아직 더클 거였는데 너무 작은 거다 따왔다고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그런 게 생각이 났는데 이렇게 호박 보면은 그때 그 시절이 생각이 나요. 반달 모양으로 썰어주시면 되는데 반달 모양으로 썰어야 되는 이유가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냥 예쁘니까. 그냥 반달 모양으로 했을 때 동그란 거보다는 웬걸 동그란 거 하다 보면 그냥 정말 우리 명절 때 하는 동그랑땡 같잖아요. 호박전 같고. 조금 더 모양을 내기 위해서 반달로 저는 이렇게 해봤고요. 그 모양은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. 녹말가루를 전체적으로 다 바를 거예요. 근데 일일이 뭐 하나하나 다 녹말가루에 묻히려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번거롭잖아요.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제가 집에서 정말 자주 하는 방법인데 이 호박들을 넣어주시고요. 이렇게 녹말가루를 이제 한두 큰술 정도 넣어가지고 두 큰술 정도 넣을게요. 두 큰술 정도 이렇게 봉투를 잡으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들었더니 제 친구가 너무 편법을 쓰는 거 아니라 아니냐면서 막 그랬는데 뭐 요리가 뭐 특별한 뭐 그런 정석이 있나 이렇게 했을 때 골고루 묻으면 되는 거죠. 그리고 막 밀가루가 이렇게 버무리다 보면은 여기저기 다 날리거든요. 그럴 필요도 없고 이렇게 오 이봐요. 이 모양 너무 이쁘죠? 약간 웃는 아이 같은 꼭저 같죠? 웃으라고 다들 왜안 웃냐고 내가 이런 얘기할 때는 웃어요 좀 이렇게 좀 전에 반죽해뒀던 돼지고기를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서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돼요. 너무 많이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히 호박하고 비슷하다 할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. 너무 두꺼우면 모양이 너무 뚱뚱해지거든요. 비슷한 사이즈의 호박을 이렇게 얹어서 약간 샌드위치 모양으로. 근데 호박에는 비타민 A하고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아요. 남성은 물론이지만 여성한테는 특별히나 더 필요한 비타민이죠. 미용 효과도 있고 노화 방지도 되고. 자, 이제 이렇게 그 샌드위치 모양으로 다 준비가 됐고요. 기름을 좀 미리 좀 준비를 해줬어요. 튀김하기에 좋은 온도로 이제 달궈주시면 되고요. 기름이 이제 튀길 적정 온도로 이렇게 끓는 동안 저는 이제 계란물을 입히고 또 빵가루를 묻히는 작업을 할 텐데 왜 우리 그 새우튀김 할 때도 그렇잖아요. 이렇게 계란물 입히고 그다음에 빵가루 묻히고 마찬가지예요. 빵가루를 골고루 이렇게 좀 묻혀주세요. 이제 다 어느 정도 예열이 된것 같으니까 이제 튀겨내 볼게요. 온도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죠? 튀기기 적당한 온도. 조각 그 채소들을 한번 이렇게 넣어보세요. 그랬을 때 하나, 둘 밑으로 가라앉고 셋하고 올라오면 그게 적정 온도거든요. 넣어볼게요. 하나, 둘, 셋. 됐죠? 이렇게 하나, 둘, 셋 하고 올라오면 정확하진 않지만 요 정도가 적당히 튀기기에 좋은 온도예요. 자, 이제 튀겨보겠습니다. 얘들을 넣어서. 근데 튀김할 때는 진짜 온도가 중요하거든요. 특히나 이 안에 고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고기까지 겉에만 타고 고기까지 열 정도가 안 되면 겉에만 타고 안에까지 바삭하게 안 익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튀김이든 온도가 되게 중요하니까 온도를 확인하시고 꼭 넣으세요. 주위 친구들이 이렇게 튀김 요리하는 거 보니까 한번 이렇게 살짝 꺼낸 다음에 공기랑 이렇게 마찰시키고 다시 이렇게 넣으면은 더 바삭하게 튀겨진다고. 왜 닭고기도 튀기고 또한번 튀기면 더 바삭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도 많이 하더라고요.